어때요? 어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똑똑하진 않은데. 그래요? 아니, 팩트 체크 해볼게요. 네. 수능 수학 만점이 아니야. 아, 맞는데. 아, 맞아. 본인 지금. 아,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지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머리도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요새 대세죠. 요즘 나가는 대회 다 우승하고 다니는 이제 실력자 또 우지호 코치를 또 모셨는데, 그래서 동호인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막 대회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을까. 이번에 저번 주 대회에서 이제 A조 준자강 다 우승했잖아요. 그러면 8경기 이상 막 하는데 한 판도 안 졌잖아. 그렇죠. 보통 시합을 하다 보면은 한 번은 말릴 수가 있잖아. 한 번, 한 경기 정도 말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이제 본선을 가냐 우승을 하냐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되게 많은 변수가 있어요. 체육관 변수도 있고, 셔틀로 내가 원래 시동공이 아니면 그런 변수도 있고, 맞네. 또 상대에 대한 변수도 있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파트너랑 말을 많이 하면서 전략을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내가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상대가 어차피 상대도 나를 분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영상에 많이 나오니까 분석 잘 당할까는 말이죠. 요새 영상이 네,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얼른 상대를 한 5구 안에는 파악해야 돼요. 5점 안에는 파악을 해서 상대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공이 뭐 잘 나가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스매싱이 좀 약하게 나가는 셔틀인지 이런 것도 빨리 파악해서 파트너랑 공유를 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아, 좋네요. 정민 코치는 어떻게 봐요? 요새 이렇게 우승 잘하고 다니는데 뭐 어떤 비결인지. 훈련시키는 그 입장에서. 저희 레슨 같이 험볼도 많이 하고, 이제 또 워낙 운동신경이 너무 좋은 친구라 네. 맨날 공부하다가 가끔 배드민턴 하는데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놀랐습니다. 손발이 일단 컬도 좋고 뮤지컬도 갖고 있고 뇌와 네. 중요한 네. 거는 근데 네. 대부분 약간 특히 초심자들이 게임만 너무 많이 칩니다. 게임을 치면 절대 늘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뭐 험볼 훈련도 많이 하고 스트로크 훈련도 많이 하고 체력 훈련까지 해주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해야지 느는 거지 게임 한다고 절대 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꼭 아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근데 험볼이 운동량이 훨씬 많고 연습이 훨씬 많이 되니까 반복적으로. 네. 그렇죠. 역시 근데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 똑똑해야지 배드민턴 잘 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똑똑하진 않은데. 그래요? 아니, 수능 수학 만점. 아니야. 아니, 그런 거랑 중요하지 않아요. 팩트 체크 해볼게요. 네. 수능 수학 만점이 아니야. 아니, 맞는데. 아, 맞아. 본인 지금. 아니,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지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머리도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보면은 되게 똑똑하게 치는 사람이 많아요. 되게 막 스매싱이 좋지도 않은데, 이 사람 되게 까다롭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머리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떤 연습에 또 중점을 했는지. 근데 사실 초심자한테라고 말하지만 A조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더 연습인데. 언더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를 할 때 완전히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떨어지게 항상. 앞에 떨어지게. 네. 뒤에 떨어지게. 네. 이 언더 연습을 안 해주면은 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회 나갈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 언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센 공이어도 이 언더를 길게 올리게 되면은 수비를 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비의 제일 기본은 언더를 정확하고 길게 올리는 거.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공격을 많이 해야지 이기는 스포츠니까 네트에 붙이는 걸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트 연습을 무조건 항상 하고 그리고 앞에서 숏 드라이브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중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아, 설명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해하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또 보면서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갈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